엄마가 기능 이상까지 구별을 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할 일이 없고요. 제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고 일단은 엄마가 참는 거 그러니까는 네. TV를 보고 이러느라고 참는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가 뭐 상황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 소변을 본 지 3시간이 넘게 되고 물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텔레비전 너무너무 재밌는 게 하고 있고 네. 아이는 그 앞을 뜰 줄 모르고 그걸 보면서 몸을 베베꼬고 뭐 이렇게 막 남자애들 같은 고추를 잡기도 하고 네. 뭐 이러면서 참는다 그런 게 보인다. 상황상으로는 우리가 보면 당연히 이제 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. 예. 그럼 그건 참는 겁니다. 근데 그 외의 상황들은 잘 모르시겠으면 전문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